따뜻한 마음씨의 달인에게 손님과 주인 사이 이상으로 정이 들어버린 손님들. 그리고 이들을 더욱 끈끈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만두였습니다. 사장님, 아까 만두가 너무 맛있었어요. 만두의 고기가 숙성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숙성하죠. 아, 그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또? 네. 아유,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또 보여드려? 언제 가시겠지네. 이제는 제작진의 퇴근까지 걱정하는 달이. 서둘러 가져온 것은 바로 만두소에 들어가는 고기인데요. 오, 이거 염장꼬시리기로 덮어놨네, 이게. 우와. 야, 이 용기 봐라. 이몽식 셰프도 감탄한 달인의 숙성 재료는 바로 꼬시래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숙성 재료의 준비로 이어집니다. 귀리. 귀리와 함께 숙성을 담당하는 또 다른 재료. 이 재료만큼은 달인만의 비밀입니다. 갓볶아낸 2차 숙성 재료들을 꼬시래기를 이불 삼아 덮은 고기 위로 한가득 올려주는데요. 적당한 수분감과 식감을 위해서는 6시간 이상 숙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서서히 서열 숙성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은근히? 네. 이야.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게 숙성의 속도가 빨라지죠? 이야, 육질하는 거다. 숙성 마친 고기와 가진 속 재료들을 한데 모아 잘 버무려 주는데요. 일을 하는 내내 달인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이제 즐거우신가 봐요, 일하기. 즐거워요. 저 제일 행복해요. 장사할 때, 제 인생에 이게 장사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것도 지금 이 순간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달인의 음식. 좋은 재료, 수많은 노력과 정성도 맛있는 만두와 찐빵의 비법이었지만 달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법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용기가 와가지고 아주 찐빵 만두 그냥 제대로 먹었습니다. 오늘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퍼펙트!